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생산 방송 역사 공작단 오늘도 다수도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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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공작단 다수도 역시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기입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기 연구하는 묘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시대 공부하고 있는 홍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대사 공부하는 행노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대사 공부하고 있는 기랑입니다. 네. 예, 뭐 숙종부터 네. 의종까지의 정치사에 관심이 항상 많은 백년입니다. 아, 정말이에요. 예, 네, 모든 말이 진실이죠. 네. 아, 근데 진짜 재밌어요. 숙종, 네. 예종, 인종, 예종. 아, 저는 무신정변 전사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제 얘기도 안 했는데 바로 그냥 토크를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하트와 구독하기 버튼 눌러달라. 그리고 후원 언제든지 환영한다. 100원도 좋다. 저희에게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후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토크는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가정의 달 특집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 네. 아닙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가정의 달 특집이에요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은 아니지 않나요? 아니, 맞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가정의 달입니까? 네. 가정의 달 특집 마지막. 아니구나. 반역 특집은 계속되는군요. 아,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예. 호국 보훈의 달.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호국 보훈의 달과 가정의 달을 아우르는 주제. 바로 반역 특집입니다. 반역 특집 4탄. 반역 특집 4탄. 오늘도 역시 고려 시대의 무인. 무인들의 난. 늘 좀 본격적으로 본격적은 아니죠. 사실은 저번 시간에 정중부가 네. 권좌에 올라서 이제 차후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지 이런 얘기들을 조금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시스템을 만듭니까? 아니요, 사실 최근 연구 경향으로는 네.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고 이 무신들이 그 전 시스템에 편승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시스템이 완전히 많이 변하는 거는 원간섭기 이후고요. 그 전까지는 이 무신들 정중부건 아니면 최충원이건 간에 그 이 권력을 잡은 무신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승선, 그러니까 아까 승지 같은 네.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관직이랑 다음에 인사권을 하는 관직이 있어요. 거기에 제일 먼저 임명이 되고 그걸 통해서 자기 원하는 인사를 그 재신 추미를 다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국을 운영했기 때문에 최신 연구에서는 이게 무신들이 시스템을 무시한 게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저기 무신이 그 자기 정권을 유지했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어요. 많이는 아니고 보고 있어요. 중방의 역할은 예전보다 좀 축소해서 보는 건가요? 예전보다는 축소해서 보죠. 하지만 중방의 역할은 이전보다는 확대된 거는 맞고요. 중방이 뭔데요? 중방이라는 거는 그 고위 무신들이 모여서 하는 합의체 네네.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군사 관련된 사안을 처리하는데 그 이전에는 사실 그 중방의 역할이 좀 미미했다면 무신 집권기에는 그 중방의 역할이 상당히 강화된다. 도병마사가 있잖아요. 네네. 귀족들 고위 그거는 그거 어떤 좀 막 견줄 수 있는 거죠.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회의체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시스템이 시스템은 어쨌든 유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뭐 근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탈법은 다 하죠. 그래가지고 아, 탈법? 탈법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면 시스템 무너졌다고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아주 크게 경영해서 네. 사람들이 괴로워했다는 기록도 있고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막 그냥 그러니까 막 조사하거나 아니면 그냥 귀향을 보내버리거나 사실 그게 그전에는 고려에서 형법은 되게 시행될 때 신중하게 시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정적들 다 보내고 그렇게 하고 다음에 자기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혀가지고 국정을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중부 본인뿐만 아니고 아들, 사위, 가동이라고 해서 그 지역, 그 자기 집안에 그 있는 걔네들 뭐 문객, 뭐 온갖 사람들이 다 횡포를 저질러요. 전형적인 그 부패. 아, 부패. 전형적인 정근대식이 부패들이 네. 하는 행위들 전부 다 하네요. 그렇죠. 네, 땅 갖고 장난치고.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거는 네. 맞네요. 왜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대통령인데 내 아들이 설치지 않는 게 사실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잘 돌아간다는 네, 그러니까 내 아들이 구국공무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놈이 나대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근데 건데. 근데 나댈 때 관직을 가지고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아, 근데 그 관직을 또 주는 거죠. 관직을 주는 거죠. 네. 역시 백년 선생님의 비유는 항상 아니 내가 대통령. 아. 내가 왕. 탁월하다 이 문제가 아닌데. 지난번에 뭐 알레... 비유는 다른 분들도 똑같이 들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내가 대통령. 옛날에 알렉산더를 그렇죠. 내가 알렉산더라고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알렉산더보다 못하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이제 동급으로 놓고. 근데 오늘은 그런 겸양을 제끼셨네요. 내가 왕. 내가 대통령. 아, 대권을 올리시는. 네, 좋습니다. 어쨌든 꼭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그 특히 문제가 됐던 사람이 송유인이라고 해서 정정부 사위인데. 아, 사위입니까? 이놈이 진짜 나쁜 놈이에요. 아, 이놈이. 왜냐면은 저번 시간에 분명 이 새끼라 그랬는데. 이거 편집해주세요. 아, 네네네네. 근데 원래 이 송유인이란 사람이 네. 원래 손나라 상인한테 아내 그 송나라 상인 계통의 사람한테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만의 재물을 누리고 어허. 있었는데 그 원래 사실 그 예종 때에는 환관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래서 문신들하고 결탁했던 인물인데 아 초혼이 아니네요 그럼. 아 초혼 아니에요. 근데 정중부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 같은 애들은 가장 먼저 제거 대상이잖아요. 어허. 환관하고 잡았죠 뭐 그러니까. 문신들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쫓아버리고 이런 나쁜 놈. 그런 다음에 정중부 딸한테 장가를 아하, 이혼을 야. 이혼 절차를 밟은 겁니까? 그때 이혼 절차가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네네. 이런 걸 이혼으로 보긴 해요. 역사, 아니, 얼굴이 좀 반반하셨나? 어떻게 정중부 딸은 뭐 갑자기 또 재혼? 돈이 많지 않습니까? 돈, 아, 권력 있잖아요. 아 돈. 아니, 네. 아니 돈과 권력. 송유인 얘기하는 거야. 송유인이 아, 얼굴이 잘생겼나? 그러니까 돈이 많잖아요. 이번에. 돈이 많죠. 송유인 씨. 아, 돈이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정중부도 딸을 줬겠죠. 정치 자금 조성. 그렇죠. 재벌가와 정계의 유력 정치인이 이제 결탁한 거죠. 거죠. 그렇죠. 혼인을 통해서. 그래서 정중부가 이를 허락했고 그러니까 송유인이 이걸 계기로 이제 송유인이 인사권을 되게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강의 권세를 누리고 이때 또 이거는 좀 그 여담이지만 또 이혼 사례가 있어요. 이 정중부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인데 이게 왕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왕규가 그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김보당의 난에 좀 연루돼가지고 이방한테 죽임을 당할 처지가 돼요. 근데 정중부가 얘를 숨겨준 거예요. 아마 정중부 쪽 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하고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정중부의 집에 숨어있는 동안에 정중부의 딸이 청산과부였는데 반한 거예요. 왕규한테. 그래가지고 그 왕규를 좋다고 하니까 왕규가 옛 아내를 버리고 정중부 사위가 돼요. 이 정중부 사위들 다 왜 이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다 아내를 버리고 온 애들이네. 그래서 왕규는 사료적으로 사료에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당시 사람들이 비난했다 그래요. 네가 그게 뭐길래 조강지처를 버리고 저 권세를 쫓느냐 이런 언급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서 왕규 씨도 이게 좀 이게 돈이 좀 있었나요? 딸을 꼬셨잖아요. 여기는 아 그렇죠. 정중부 딸이 이 사람을 좋아했으니까 아버지의 성유. 마음이 진짜 네네. 이해가 되네요. 성유인의 사례를 보면서 이거 확실히 정근대는 정근대라는 느낌이 돼요. 왜냐하면 네. 자본주의였으면 재벌이 더 높죠. 왜요? 아, 권력자보다 재벌이 더 높습니다. 아 드라마에서도 보면 보통 그렇구나. 그렇게 나오죠. 권력이 하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재벌의 총수가 이렇게 있으면 권력자들이 이렇게. 아 그러네요. 전근대는 권력이 정선인가 봐요. 그렇죠. 아, 전근대 권력자가 돈 모으기도 좋죠. 더. 예. 사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들은 아까 정균 이방 죽인 걘데요. 정균은 뭐라고 하냐면은 뭐 그 인사도 장악하고 다음에 본인이 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명 출납도 장악하고 다음에 공주한테 장가들려고 시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하자면 말인데 이런 행포들을 많이 하고 정중부는 네, 그때 이미 나이가 많았어서 이 명종 8년, 그러니까 1178년에 나이가 들어서 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인데 옛날에 명예퇴직 같은 건데 명예퇴직? 그러니까 정규 은퇴인데요. 70세가 되면은 치사를 해야 되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정중부는 뭐 치사하기 싫어가지고 뭐 좀 그랬다는 기록이 나오긴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 후계자로 누구를 생각하냐면 아마 사위인 송유인을 후계자로 정균이 너무 포악하고 그랬나요? 성격에 문제가 있었나? 근데 고려시대는 기본적으로 네. 가계 관념이 솔서혼이라고 해서 아 그렇죠. 대리사위 같이 네, 사위나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 이 정치적으로 계승하는 게 내 부계 관념이 좀 더 강하지 않고 좀 비슷한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능력 있는 애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최의가 최충원이 아들 최의가 최우죠. 최우. 최우가 나중에 뭐 김약선이라고 김약선을 조금 그 후계자로 생각을. 네 맞아요. 원래는 최양이 안 됐어요. 그 후계자로. 그걸 그렇게 지금 저희 상식으로 이해하기 좀 힘듭니다. 네, 되게 달라요. 사위라는 거는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후계자예요. 아들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하면은 남자들이 여자네 집에 가 살았어요. 오래 살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이제 장인 장모한테 의지하면서 살고 참 그랬던 거죠. 암담하네요, 진짜. 이게 이게 부계무계 그런 어떤 그게 좀 복잡하게 얽혀있다 보니까 고려 시대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까지는 어쨌든 북의 중심으로 완전히 이게 하다 보니까 8촌까지 친척, 6촌, 적어도 6촌까지는 친척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고려시대에는 외가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4촌도 멀다라고.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게 맞는 건가요? 네, 한 외가, 그러니까 자기 처가, 친가, 외가 다 신경 써야 되니까. 내에서가 다 친족 범위이고요. 4촌을 서로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6촌까지 잘 안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아니 뭐 하여튼 그래서 정중부는 자기 권력을 계승시키려고 이제 합니다.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억울하네요. 아니야. 아직 안 죽었어요 지금. 네. 경대승한테 살해당합니다. 편안하게 안 죽어요. 네. 아 편안하게 안 드? 아 이거 살해당해요 경대승한테 나중에. 네. 아직 지금 이제 은퇴를 한 상황이에요. 아직 은퇴만 한 거고 죽은 게 아니군요. 은퇴 선언. 아 은퇴 선언만 하셨군요. 서태지 같은 거죠. 아니, 다시 돌아오나요? 돌아오려고 돌아오려고 준비하다가 가시는 거겠죠. 96년도에 은퇴했다가 98년에 테이크 투 테이크 5로 이 정 씨가 다시 돌아오냐는 거죠. 아 정 씨는 아직 말씀을 계속 하시면 돼요. 정 씨는 아직 있어요. 있는데. 그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존경하는? 아 예 훌륭한 분이에요. 되게 특이해요 성격이. 멋있어요 되게. 경대승이 평소에 정중부의 행태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아하. 그래가지고 아 경대승이 제네를 없애버려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참고로 이때 경대승 나이가 20대 중반이에요. 맞아요. 26? 20대 중반? 25, 26, 예. 네. 되게 20대 중반이고 혈기 넘쳤던 것 같아요. 집안도 괜찮죠. 무관 집안으로 괜찮았던 집안으로 예,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거.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항우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항우가 뭐냐면 군졸 출신. 그리고 저기 뭐야 문관들도 잘 무시를 못했다 그런가. 아무튼 그리고 재산도 다 아버지가 이렇게 부정축제했던 것도 다 맞아. 나눠주고 네, 국가에 맞아. 막 그러고. 아, 되게 완전 멋있는 분이네. 영웅의 기계가 있는 분이죠. 그게 왜 그 문관들을 무시를 안 했냐면 그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직권 가정부터 살펴보면 경대승이 그 결룡군 그러니까 아까 친위대 부대인 허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저 쟤네들 우리가 없애자 제안을 해요. 그래가지고 수기하는 병사가 모두 잠들면 그 허승이 네가 안에서 결룡군이니까 호위군이잖아요. 안에서 그 정균을 기회를 봐서 죽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휘파람을 불면 내가 밖에서 나를 따르는 결사대와 함께 궐 안으로 침입을 하겠다. 아, 뭐 휘파람을 또 엄청 네. 크게 부시는 줄 아시는 건가 보네요. 그렇겠죠. 효시 그런 거 아닐까요? 사실은 실제로는 효시 같은 걸 쏘라 소리 아닐까요? 아, 휘파람이라고 했으니까 휘파람이겠죠. 휘파람이 못 부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내도 못 부르더라고요, 그걸. 이게 아무리 세게 불어도 약간 이런 거 아닌가 이거? 휘익 부는 거 있잖아요, 이거. 휘익 이렇게 부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 이렇게 실제로 실현돼요. 그래서 궁중에 막 비명소리가 막 생기고 칼날이 막 맞부딪히니까 명족이 매우 놀랐는데 경대승이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을 확보해요. 근데 누구든 간에 그 이 반역을 저지르면 왕을 먼저 확보한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명종을 달래요. 아 신들이 사직을 호위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금군이라고 해서 국내 부대를 달라 그러면 자기가 정중부랑 송유인 부자를 체포하겠다 청해요. 그랬더니 명종이 허락해요. 아하. 사실 허락하지 않을 재간이 없죠. 뭐 옆에서 칼 들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존댓말은 썼겠죠. 그렇게 하세요. 뭐. 그럼요. 근데 왠지 명종도 같이 존댓말을 썼을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정중부가 숨었거든요. 그 민가에 숨은 정중부 일당을 모조리 다 죽이고 저자의 머리도 효시하고 그러니까 뭐 서울하고 지방에서 제일 기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 다음에 명종이 뭘 하냐 그러면 경대승 네가 승선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승선 아까 비서직이죠. 그러니까 정균이 그걸 하고 있었잖아요. 정중부의 아들이. 그러니까 네 할래? 그러니까 무서워서 한 거거든요. 명종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바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경대승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문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다. 거절해요. 그러니까 정직해. 정직한 거죠. 불안한 거 아닐까요? 아이고 문자를 정말 몰랐다고요? 거기서의 그거는 근데 그걸 수는 있어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겸양의 표현, 겸양의 표현 뭐 이런 고급 한문 구사할 수가 없다. 아, 그렇죠. 왕명을 출납해야 되니까 아하. 네, 격조 높은 말을 할 수 없고 나는 그저 약간 그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하냐면 유자라고 해서 그 유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한테 그쵸? 저걸 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절해요. 아, 자기 그릇까지도 아시는 분이네요. 훌륭한 분. 근데 승선이 요직 중에 요직이에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거절을 하고. 근데 뭐 경대승이 사실 뭐 모르겠어요. 영웅인지 잘 모르겠는데 정중부처럼 관직을 장악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나라에서 중요한 일 있으면 나와가지고 결정에는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이 정도쯤 가면은 벼슬이 중요하진 않아요. 경대승 정도 위치 가면은 벼슬 지금 그까지 있고 뭐 승선 하나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그런 거에 집착을 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다른 무신직권들은 네. 전부 다 승신, 승선 그리고 그 저기 뭐야 제추 다음에 요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인사권 장악하는 2부 병부 상서들 거기를 꼭 장악을 해야지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쵸. 경대승은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회의 있을 때 와가지고 발언하는 그런 정도로 했던 것 같아요. 도방 장사들과 동거동락하시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경대승이 좀 캐릭터가 독특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좀 다른 무신직권자들에 비해서 의로웠던 면모가 있어요. 경대승은 반역열전에 없어요. 네. 네. 반역열전은 안 들어갔어요. 경대승은. 왜냐면은 왠지 이분이 이 당시에 담배가 있었으면 헤비 스모커였을 것 같아요. 왜요? 느낌이 약간 체게바라 느낌이에요? 약간 외로운 늑대 같이 생각한 그런 느낌. 네. 아니 저희 처가 체게바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네. 어떤 거예요? 잘생겨서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안 좋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 그러니까 저희 처는 그런 걸 몰라요. 배경을 보면 저희 처가 갈 때 안 좋아할 수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또 다른 곳을 갔기 때문에 카스트로에게 모든 것을 넘기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일설에 체게바라 일종의 자살을 하러 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른 혁명지대로 다시 가지 않습니까? 콜롬비아인가 뭐 이러죠. 네, 맞아요. 예. 그 뭐죠? 경대승이 네. 그 정중부 세력을 갖다가 친 게 정규훈이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했던데 붕괴해서 했다라고 어디 이제, 너 같은 것들이 네, 동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이제 무인 직권 세력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해요. 이거 다 군사적으로 장악했으니까 왕도 지들이 하지 왜 지들은 계속 왕을 세워놓고 저렇게 허수아비처럼 하냐 할 수 있는데 저번에도 이제 얘기한 적 있지만 당시에 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왕의 그 핏줄이라든가 왕의 그 예, 신성성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이제 뭐 일반 그 귀족들이 아무리 정권을 잡는다고 해도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게 무너지면 자기네들도 새로운 시스템 구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기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왕실과 혼인관계를 맺으려고 집착을 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다른 신료들이라든가 이런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불만스러운 거죠. 너희 따위가 뭔데 지금 왕실하고 혼인을 하냐. 근데 경대승이 거기에 반발해서 이 정중부 이 집안을 갖다가 이제 일망타진했던 것도 당시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대승은 그 뭐라고 하냐면은 그 명종이 싫어했다 그래요. 결혼하는 거를 싫어했다는 거를 듣고 경대승이 거사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국왕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데 저렇게 억지로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솔직히 말씀하시는 것도 물론 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일단 경대승은 정중부랑 이이방이 국정을 전횡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걔네들을 죽인 거잖아요. 일단 문제는 집권한 이후에 여타 무신집권자들처럼 그런 요직을 일단 탐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니에요.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결사대가 사병이 있어요. 그쵸. 근데 결사대를 모아서 도방이라는 조직을 만드는데 걔네들과 함께 이불을 덮고 자면서 정성스럽게 대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경대승이 죽은 다음에 경대승이 병사하거든요. 무슨 말이죠? 같이 함께 이불을 덮고 동고동락했다. 그러니까 같이 살았다는 거죠. 사치하고 막 위에 올라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의 집단이다. 사료에 이런 표현이 있으면 동고동락으로 좀 고쳐 갖고 싶은데 표현이 너무 아니에요. 뭐 한입을 덮고 자는 한입을 덮고 자는 아니 이거는 흔히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가지고 경대승이 죽어 그러니까 병사하거든요. 죽은 다음에 도방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다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방 군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대승이 좋은 상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그럼 아래 사람들한테도 나는 좀 존경받는 그렇겠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랬고 다음에 명종이 속으로는 경대승을 싫어하면서도 속으로 싫어할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 생각인데 네. 그 다음에 겉으로는 두터운 음성을 과시하려고 경대승이 말하는 걸 다 들어줬다고 해요. 근데 경대승이 그러니까 이제 경대승한테 사람들이 막 아부하러 몰려오는데 경대승은 학식, 용맹, 지략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무관들이 모두 경대승을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돈이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경대승한테는 아 옛날이면 이거 옷 까내면 다 해결이 됐었는데 네.
뇌물을 바치면 해결이 되는데 아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경대승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의로웠는데 한편으로는 좀 아 쫄보나 굉장히요. 아니 쫄보나? 네, 굉장히 두려움이 많고 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냐면은 정중부랑 송윤을 제거한 다음에 늘 불안해하면서 마을과 거리를 이렇게 모래 염탐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연히 뜬 소문을 들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궁금해가지고 형벌을 막,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자기 안위에 있어서만큼은. 아, 김보성이 이런 캐릭터인데요. 아, 근데 그런 생각 좀 들어요. 사실은 그 이제 뭐 평은 여러 가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네. 되게 내성적이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또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거든요. 뭐 사실 또 의심도 조금 있으세요. 의심이 아주 없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돼 있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사실은 좀 그게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과단성 있고 용감한데 한편으로는 근데 지금 캐릭터가 너무 넘나들어요. 체게바라에서 김보성 갔다 김대중 대통령까지 갔거든요. 이거 특이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모아놓은 캐릭터는 도대체 어떤 캐릭터인가요? 뭐 저죠 뭐. 아니에요, 백녀쌤은 칸이시란 말이에요, 칸. 네네네. 다시 한 번. 칸의 외모라 그랬어요. 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은 분들은 네. 예, 지난 네.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저희 고려 그 뭐지? 원가석기 방송. 장군 따위가 아니었군요. 예.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죽은 것도 어떻게 죽냐면 꿈을 꿨는데 정중부가 칼을 잡고 자기를 큰 소리로 꾸짖는 꿈을 꿨어요. 아하, 쫄보네요. 그런 다음에 병을 얻어서 죽었다고. 아, 이거. 서른 살에. 근데 요거는 설이겠죠. 설일 텐데 예. 그만큼 경대승이 이민이랑 정중부 송유인을 되게 두려워했다고 하거든요. 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가 이런 식의 사료로 표현이 되었을 뿐 진짜로 그 사람이 서른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죽게 했을 가능성이 그런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경대승이 죽으니까 뭐 장례를 지내는데 슬퍼서 통곡하지 않는 이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인덕이 좀 있었던 사람. 인심은 확실히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갑자기 이제 속도가 좀 묻습니다. 집권자들이 좀 빠르게 변하는. 4년 만에 빨리빨리 네. 죽어서. 거죠. 이후는 또 누가 다시 권좌를 잡습니까? 이제 그 이민 아 조포 천하의 개쌍놈이죠. 천하 진짜 쌍 네 그때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출신이 쌍놈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죠. 출신도 쌍놈이에요. 그 아니, 그러니까 출신은 천하 천 출신은 그냥 낮고 네. 매우 매우 낮아요. 성품이 아, 나쁜 놈이다. 언터처블이에요. 아 언터처블입니까? 그러니까 네. 신분이 천에서 언터처블 그리고 건드릴 수 없을 만큼 양아치라서 언터처블. 그러니까 이민이 경주 사람인데 그 아버지는 소금과 채를 파는 사람이고 소금 장수. 네, 어머니는 비였어요. 비 노비할 때 비. 맞아요. 그래서 신분 자체는 천인이에요. 이민이. 그리고 이렇게 사료적 표현에 따르면 키가 8척이나 됐고 매우 힘이 셌다. 근데 두 형과 함께 시골에서 횡포하게 구니까 그 지역 지방관이 걔네들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고문을 해요. 근데 두 형은 고문을 못 견디고 죽었어요. 이민 살아남은 거예요. 튼튼해. 진짜 튼튼했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방관이 어 저놈 봐라 그러고 이 사람을 경군으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군대로 선발해서 보내요 위로.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좀 무관들을 선발을 맞아요. 어떻게 했는지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역설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은 결여돼 있고 문관이 총사령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도 이렇게 전개되겠죠. 그런데 이 이민이 수박키를 굉장히 잘해서 이크크 네, 아니 잠깐만 이건 좀 그러고. 얘기할게요. 참고로 아, 이크크는 좀 되게 네네. 잘못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냥 크가 맞는데요. 그 택견이 수박과 얼떡한 관련성이 있는지 모른다. 사실은 몰라요. 그러니까 택견을 수박이라고 하는 견해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수박은 그냥 우리가 유추하기에는 손수가 쓰기 때문에 손을 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사실은 하려면 발을 못 차거든요. 이게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하는 게 이제 무슨 뭐 아이키도나 아이키도나 뭐 어떤 그런 형태의 무술 있잖아요. 손으로 탁탁탁탁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발을 넘어뜨리는 그 정도의 아, 무술이어서 그러지 않았나. 왜냐하면 택견은 이게 한자로 하면 탁견이거든요. 이게 그 어깨를 밟고 사람을 넘난다고 해서 택견인데. 어원으로 봤을 때 수박은 손을 아무튼 좀 주로 움직이는 어떤 그런 형태의 투기가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장혁이 하는 그런 거?
아니 절권도는 너무 때리는 거고. 아 그런가? 수박 차라리 그게 낫겠지. 수박은 오히려 여러분들 크지만 하면 그 영춘권 나와 비슷할 수 있어. 그렇지 있잖아. 연문이랑 비슷하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런 식. 저는 그것도 왠지 아닐 것 같아. 아 그 정도. 저는 왠지 네. 스모 같은 거일 것 같아요. 스모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스모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거 놀이로 하잖아요 수박을. 자이야 밀어서. 예, 어떤 링 밖으로 이제 밀어내거나 이런 식의. 그럴 수 있어요. 아, 이 수박 갑자기 또 혼난다. 야, 이거 갑자기 또 확 깨네요. 아니 근데 스모도 아 뭔가 지금 그 원래 사무라이들이 하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영춘권을 네. 생각했는데 자야자야로다가. 아니 스모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무시는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좀 겉보기로 봤을 때 화려한 것은 영춘권에도 화려하니까.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하면 이소봉이 질 수밖에 없네 스모면은. 체력도 빈약하게 아 자야자야 이거 이길 수밖에 없네. 이민은 체격이 굉장히 그렇지. 뛰어난 진짜 스모 같나? 수박을 잘하는 사람은 체격이 뛰어나서 이거 아니야 이거? 손바닥 밀치기 아 손바닥 밀치기입니까 그러면? 손바닥 밀치기는 균형을 잘 잡으면 되는데 너무 타이밍 이민에 대해서 너무 비하가 되는 거 아니 첫 것이라고 본인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민 조선시대로 예를 들면 이 중에 두 명은 첫 것이었습니다. 30% 정도가 보통 노비였으니까 네. 네. 계속해 주시죠. 네, 이민이 이제 이때 아 이민 저희 저번 시간에 있었나요? 의종 시해한 거? 네. 아 그래가지고 이민이 수박을 잘해서 의종한테 굉장히 총애를 많이 받았는데 일단 몇 가지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성장해요. 언제냐면은 정중부한테 참여해서 문신들을 많이 죽였고 다음에 의종을 시해했고 그 다음에 조이총애난이라고 해서 서북지방에서 굉장히 큰 양계 맞아요. 지역에서 굉장히 큰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공을 많이 세워요. 양계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의 이제 평안도 황해 아니 함경도 그쪽 아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일단 성장을 했던 인물인데 문제는 경대승이랑 이희민이랑 좀 사이가 안 좋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 경대승한테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이희민이 경주로 돌아가 있었거든요. 아 경주가 있었군요. 네. 자기 지역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얘네들이 사이가 안 좋았냐면은 경대승이 정중부하고 송유인을 죽이니까 막 신하들이 와가지고 할애를 해요. 으흠. 축하를 해주는데 경대승이 뭐라고 하냐면 안 기뻐하면서 왕을 시해한 자가 아직 살아있는데 어찌 축하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멋있네요. 킹슬레이어가 살아있는데. 아하. 근데 그걸 들으니까 이민이 너무 두려워한 거죠. 자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이 이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항상 그 용사라고 해서 굉장히 뛰어난 군사들을 자기 집에 모아서 경비를 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이 사건도 있었는데다가 그 1181년의 일인데 이희민이 경대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전해 들은 거예요. 아 누구한테 죽었다고? 네 누구한테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하면서 아 내가 쟤 죽이려고 했는데 도대체 누가 쟤 죽인 거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갑자기 나대네 또. 네 그렇게 문제는 그게 경대승한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대승 양심을 품었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민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걸 병을 핑계대고서 경주로 돌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민이 어떻게 집권하냐. 이민은 뭐 이제 그 의종을 살해하긴 했지만 뭐 전 집권자를 살해하는 방식으로 등장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냐면 명종이 불러올려요 서울로. 저는 그래서 바보. 저는 그래서 명종의 역할을 생각보다 크게 보고 있어요. 아 명종 사람이 네. 왕이죠. 왕이에요. 이 시기에도 왕이 있었다는 걸 말해줘야죠. 여러분들 이 시기에도 왕이 있었습니다. 사실 고려시대 왕을 잘 모르세요. 맞죠. 명종. 예. 네. 명종 처음 들었어요. 정말 신기하실 것 같아요. 명종이라는 네. 사람을 처음 들었습니다. 무인시대에서 김병세 아저씨가 네. 그 큰 눈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불안에 떠는 연기를 하시는 게 아, 김병세 아저씨가 김병세 아저씨. 눈이 크시잖아요. 명종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분이 삼국기에서는 그 김춘추 역할을 맡았는데 아니 김춘추는 송영창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이런 걸로는 저희 백년 선생님 못 따라가죠. 송영창 기억력. 원조 교재 원조 송영창 씨. 송영창 아닌데? 맞아요 김춘추. 김유신이 서인석이에요. 네, 이거는 확인해 봅시다. 네, 명종 한번 가볼게요. 네, 명종 가야 됩니다. 네, 명종이 사실 여러 번 이민을 불렀어요. 근데 이민이 경대승을 두려워해서 올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경대승이 죽으니까 명종이 이민을 이제 불러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근데 이민 명종이 이민을 두려워했다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명종이 왜 이민을 두려워했는데도 자기 옆으로 불러들인 이유인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치적인 의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이해가 안 가죠. 사료상에는 이민이 난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불러일으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경주 지역에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게 명종은
사실 옹립 자체가 무신들한테 옹립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의 비위를 적당히 맞춰주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왕이랑. 그런데 집권자들이 계속 바뀔 때마다 명종은 똑같이 행동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집권자한테 주요 관직을 주면서 자기 안위를 보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을 해왔는데 경대승은 너무 껄끄러운 거죠. 얘는 관직도 안 받잖아요.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경대승이 또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명종 입장에서는 정말 대하기 어려웠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경대승을 견제할 만한 또 다른 애들을 불러와야겠다고 생각해서 이희민을 좀 캐스팅을 한 게 아닌가. 그럼 이 경대승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희민이. 아, 캐스팅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희민 처음엔 안 올라오죠. 경대승 죽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데 뭐 그런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기존 연구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경대승이 복고지지라고 해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뜻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명종 입장에서는 자기는 무신 정권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렇죠. 자기의 정당성을 보장받지 못하기 그렇죠. 때문에 명종이 그를 끌었다. 그런 게 굉장히 전통적인 견해예요. 근데 이제 경대승이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무신 집권자 자체는 공백이 약이 됐고 그런 상황에서 명종은 이희민을 옆에 불러옴으로써 좀 더 그 여타 문제시 될 수 있는 상황을 좀 방어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왜 그래도 하필 이희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전대 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인 앤데 그런 사람을 옆에 두고 싶나?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것도 저도 고민인데요. 이게 경주에 놔두는 것보다는 자기 옆에 있었을 때 좀 더 제어하기 쉽다고 판단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더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보면 제가 지금 이유민 행동을 보니까 힘은 엄청나게 세고 그런 건 알겠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뭐 보면 갑자기 뭐 막 도망을 갔다가 도망갔다가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뭐 나타났다가 약간 애가 좀 모지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폐악질을 할지 모르고 왕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정중부라든가 그쵸. 아니면 자기 형님을 뭐 쫓아냈었던 이의방이라든가 뭐 경대 이런 놈들에 비해서는 훨씬 자기가 보기엔 그래도 내가 순박해 보인다. 네, 근데 얘 좀 이거 좀 모질인데 20만 잘할 줄 아는 요 정도로 생각했을 수 있을 것 내가 같아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희민한테 뿐만이 아니고 이희민 불러 올린 다음에 그때가 그 이희민 말고도 뭐 한문준이나 최세보, 문구겸 이런 관료들한테 관직을 되게 골고루 배분을 해요. 네.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을 도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를 들면은. 또 이렇게 두경승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제가 좋아해요. 두경승하고 이희민을 항상 거의 비슷하게 배치를 그렇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경승을 판이부사라고 해서 문신들의 그 인사를 담당하는 애를 주면은 이희민은 무신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애를 이렇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거나 공신을 책봉을 하는데 둘 다 같이 책봉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그게 명종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그 힘자랑하면 또 엄청났다고. 맞아요. 맞아. 사료가 되게 재밌죠. 맞아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두경승이랑 이희민은 전에 정중부처럼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둘이 막 문화성 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다가 이희민이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려서 기둥을 막 쳐요. 쓴 다음에 진짜 쓴 건가? 진짜 공이 네가 뭐길래 벼슬이 내 위에 있냐 이렇게 싸워요. 그랬더니 당시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서 조롱을 하는데 어떤 노래를 짓냐면 나는 이희민과 두경승을 두려워하니 후련이 참대상이다. 주먹바람이 망고의 전하리라. 주먹바람. 이런 얘기를 이거 노래 만들어도 아마 걸리면은 이거 노래 만든 놈 이희민이한테 걸리면은 그냥 적당한 적극 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원래 불렀겠죠. 근데 이때 보면 기둥을 치면은 기둥이 울리고 맞아. 벽을 치면은 주먹이 벽을 뚫고 뚫어버렸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힘이 셌다고 하더라고요. 아케보노인데 거의. 거의 밥샵이네요. 아케보노는 안 봐. 이 정도면 거의 밥샵급입니다. 아니 또 있어요. 그게 두경승을 공신으로 삼으니까 이제 막 잔치를 하고 두경승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노래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민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요? 잘 모르겠어요. 두경승이 술에 취해 노래를 하는데 이민이 왜 화가 나요? 술에 취한 게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지금 공신에 돼갖고 좋은 취급 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핑계를 노래로 잡는 거겠죠. 그래서 뭐 어찌 재상이 방자하게 노래하고 피리를 불어서 광대처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연애를 떠나니까 자리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쎄해져가지고 요즘 뭐 그 갑분싸라고 한단 말이야. 아 갑분싸. 아 요새 네. 갑분싸라고 나 이거 알겠어. 아 근데 이거 기왕 선생님이 이런 거 잘 모르세요. 아니야 저 알 것 같아요. 딱 뭐의 줄임말이야. 듣는 순간에 느낌 왔어요. 뭐의 줄임말이야.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아, 맞아요. 아 이제 어디서 좀 노르셨네요. 아니요 지금 유추한 거예요. 요즘에 줄이려고요. 요즘에 줄임말을 잘 알면은 어디서 놀 줄 아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쌍스시라고 합니까? 쌍스치? 아니요. 그것도 뭐야?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 헐. 그거를 쌍스치라고 시킬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놀 줄 아는 친구들. 중국 같다. 어디 가서 맥도날드 가가지고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버거라고 하지 마세요. 쌍스치 하나. 근데 드세요. 요즘에 그거 다 무인으로 하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받아요. 아니, 받는 분들 받는 데도 있어요. 둘 다 꼭 기억하십시오. 네. 쌍스치콤. 네 알겠습니다. 상하이 스파이스 치킨 콤보. 콤보. 네. 쌍스치콤으로 시키시고. 네, 근데 저희 빨리 해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최충원 남았거든요. 아직 이게 나와줘야 할 타이밍이 이제 됐어요. 네. 이 명종 두경승 이민이 권력을 어느 정도 저는 균형을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균형추가 언제 깨집니까? 최충원 때문에. 아, 근데 지금 사실은 이건 뭐 그렇지만 이의민이 진짜 되게 방향무도하게 행동하잖아요. 아들도 그러고 삼도자라 그러고 막. 그럼 그 나댔던 와중인데 지금 선생님 보시는 거는 저는 그래서 왕을 완전히 그냥 압살해놓고 지네들끼리 나댄 줄 알았더니 선생님이 보시는 건 지금 왕은 어느 정도 오히려 이전보다는 자기 어떤 발언권이 있고 이의민은 이의민대로 지금 나대고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료를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생각보다 이게 그 이민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비전공자가 봤을 때는 이의민 때가 제일 암흑기처럼 그려져요. 진짜 온갖 폐악질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조폭이라고 계속 그걸 주장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폐악질을 다 하고 그러니까 명종이 그걸 인정해주면서 자기 안위와 생명과 그 왕위를 보존하는 방식을 취한 게 아닌가. 저도 근데 듣다 보니까 명종이 그 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의민 때는 약간 자기 컨트롤 좀 하긴 하는 것 같네요. 최충원 때 비하면요. 그래서 최충원이 1196년 4월에 이제 그 최충원이 집권하게 되는데 이게 또 과정이 재밌어요.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민은 이민뿐만이 아니고 그 아들들도 개망난이었거든요. 아, 삼도자, 삼도자. 정말.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그 쌍도자라고 하는데 아, 쌍도자, 죄송합니다. 그게 쌍도니까 쌍칼이거든요. 네. 자는 자식이잖아요. 네, 네. 아니면 새끼거나 네, 네. 그렇게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네, 네. 근데 그 특히 이제 이민 아들인 이지영이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리기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랑 최충원 동생이랑 시비가 붙어요. 뭐 때문에 시비가 붙냐? 최충수라고 하죠. 최충수. 네. 최충수가 뭐 때문에 시비를 붙냐? 바로 집 비둘기 때문에 시비가 붙어요. 집 비둘기요? 예. 나의 카와이안 비둘기 뭐 이런 거. 네. 집에서 길렀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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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비둘기를 기르시는 아 이때 고려 시대 때까지는 무슨 뭐 새를 이렇게 새장에서 기르는 게 약간 유행입니까?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애지중지했던 것 같은 게 그 집비둘기를 놓고 워낙 집비둘기나 매를 놓고 너무 쟁송이 많이 일어났다는 그 기록이 있거든요. 아 그럼 약간 유행이긴 유행이었나 봐요. 네, 귀족들끼리 막 이렇게 막 비둘기 기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를 이지영이 그 이민 아들이죠. 이민 아들이 그 최충수 동생 비둘기를 뺏어버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열받죠. 네, 최충수가 빡쳐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지영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 사병으로 이렇게 결박을 하게 하고 이런 트러블이 있으니까 최충수가 굉장히 분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형한테 가가지고 아, 저 이민 부자 쟤네가 나라의 적이다. 내가 쟤네들을 없애야겠다. 아 비둘기 때문에? 아유 그렇죠. 비둘기 때문은 아니죠. 자기가 결박을 당했으니까. 아 근데 이게 그런 글을 읽었어요. 이 비둘기가 전서구 아니냐라는 네네. 거예요. 집에 전서구들이 있는데 연락하는 아, 사실은 이 출시 아, 이 천서 아니, 최씨 집안에서 원래부터 이민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제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전소구 얘네 집으로 와서 가야 되는데 이민네 집으로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샜을까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느끼고 돌려 받으려고 했는데 못 돌려 받으니까 급하게 나는 일으켰다라는 해석도 어디선가 본 적은 있어요. 아 이거 약간 판타지 소설 너무 많이 읽은 건가요? 근데 그 진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비둘기를 매달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는 사료적인 거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애완동물로 길렀던 거 같아요. 근데 이 비둘기가 세대가리가 근데 이 비둘기가 원래 최충순의 비둘기가 이민네 집으로 잘못 들어간 것 같기는 해요. 사료상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소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를 쳐다봐봐요. 제가 노라사 전료를 확인하고 왔는데 네 한번 그거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늘만한 일이에요. 아 예. 아, 비둘기. 아니, 비둘기. 제가 햄스터를 좋아하는데요. 햄스터를 가져갔으면은 그 집을 폭파시켜서 가져와요. 네. 원한을 품고. 가지고 원한을 품고 최충수한테 하니까 최충원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 동조를 해요. 그래서 난을 일으키기로 해서
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명종이 행차를 해서 이민과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진 때를 틈타 가지고 이민을 급습해서 살해해요. 소매 속에 칼을 들고 있다가 집에서 죽은 게 아니네요. 이타산이라는 별장 입구에서 들어가다가 당하죠. 그래서 원래는 최충수가 갑자기 뛰어 들어가서 칼로 쳤는데 이민이 맞지 않았고 워낙에 장사요. 네. 근데 최충원이 그때 딱 앞으로 나가 가지고 이민의 목을 베어버리고 싸움을 좀 잘하시는 최충원도 무반 상당한 무반이죠. 그래가지고 등발이 좋습니까 최충원? 최충원도 아마 그랬다. 근데 그 정도는 해요. 이 정도네요. 진검이를 가지고 썰면은 제가 썰어 봤거든요. 뭘요? 아니 저도 썰어 봤어요. 진검. 수박을 진검으로 썰어 봤죠. 아니 쉽게 썰려요. 근데 이제 모양이 저 같은 사람은 모양이 이쁘지가 않고요. 실제로 그걸 하는 사람은 진짜로 모양이 촥 예쁘게 되는 거지. 뭘 썰으셨다는 거예요? 칼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수박을 썰으셨다고 수박. 옛날에 전통무야한 전속안에서 진검이 있어서 썰었는데 의외로 쉽게 썰려요. 근데 수박과 사람 이민은 또 등치도 크고. 아니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무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아 이게 진짜 칼이 이게 대단한 이게 진짜 무기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묘사는 되게 단순하게 돼 있잖아요.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마나 칼빵을 여러 번 맞을 수도 있어. 이상하게 죽었을지 모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그냥 제거 당한 거고 이혜민은 굉장히 허무하게 그 힘 좋다는 이혜민도 칼이 또 좋은 칼이었을 수 있죠. 급습을 당해서. 그러니까요. 그 장미칸. 칼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니야 사또리 한조. 급습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요. 급습에는 장사가 없어요. 한조의 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급습 당해서 죽고 다음에 이미 목을 가지고 박 서울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이미 죽였다고 하고 최충원도 바로 명종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명종한테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최충원 형제가 나머지 일당도 죽이겠다 허락을 받아서 또 다 죽여요. 이때도 역시 그 백년 장미칼로 죽인 건데요. 아까 전에 소울 선생님이 곧 드립을 치셨는데. 아 그래요? 아 맞다. 저랑 묘향 선생님 장미칼. 아 그래요? 저 못 들었는데 언제 쳤어요? 백년 장미칼이었어. 저도 못 들었어요. 그 무서운 칼이죠 진짜. 대단해요. 그래서 게임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최충원은 봉사십조라고 하죠. 유명한. 그래서 명종한테 봉사십조를 올려서 내가 나라를 바르게 하려고 이걸 한 거다라고 정당화를 하는 한편 두경승 세력들을 다 제가 이게 권력 균형을 이루었다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면은 최충원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한 게 뭐냐. 명종 확보하고 이민 죽이고 두경승 내쫓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 과정을 하거든요. 두경승이라는 그러니까 그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이민 정권 내부 이민 좀 힘이 셌겠죠. 하지만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권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쫓아냈는데 이때까지는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가 협력이었잖아요. 하지만 권력은 늘 한 사람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둘이 이제 싸우게 되는데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죠. 네. 어떻게 되냐면 최충수가 이게 좀 여기서도 무리수를 주는데 자기 딸을 태자비로 보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태자비로 보내는데 그 태자비 보내는 집들 이거 플래그 아니에요? 플래그. 진짜 플래그. 실패 플래그. 네, 진짜 실패 플래그예요. 근데 이 정도로 그 앞선 전사에서 이런 것들이 보여줬으면 요거를 그걸 설득해야지.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전에 왜 죽었냐. 이거 그래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데 문제는 최충수는 그걸 말을 안 듣고 역시 나를 질투해서 그러는 거야. 눈이 한번 돌아가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게 좀 전사료에서 진짜 너무 슬펐는데 태자가 그때 결혼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태자비를 쫓아내니까 그렇게까지 둘이서 부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우니까 그러니까 최충원이 뭐라고 하냐면 부부 사이는 은혜와 의리가 강한데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떼놓으면 그럼요. 그게 되냐. 의리입니다. 의리. 그래서 막 울면서 막 태자도 울고 막 난리 나요. 그 사료에서. 결국 그 무리수 때문에 최충수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여기서 태자비랑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형을 없애고 정권을 잡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반기를 들고 그러다가 이제 그 결국 그러니까 최충원은 어쩔 수 없이 최충수를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싸우는데 지금 제가 사실 자세한 그 정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이게 진짜 영화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사실 결국 최충원이랑 최충수랑 싸웠는데 최충수가 상대가 안 돼요. 최충원의 그 병력에 때문에 그래가지고 결국 최충수가 죽는데 최충원은 동생을 죽일 것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최충원이 좀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절대 권력자가 사실 자기 동생이나 형 가족들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데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 군사를 바라기 전에 일단 엄청 울면서 말하고 다음에 최충수는
최충훈이 직접 잡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였는데 막 울면서 난 산채로 잡으려고 했는데 네가 왜 그렇게 동생을 죽여버렸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꾸며진 얘기 아닐까요? 꾸며진 얘기. 그럴 수도 있어요. 꾸며진 얘기. 악어의 눈물일 수도 있죠. 네, 여러분 최충원은 나중에 시험 관계상 생략돼 있지만 한번 보시면은 제가 고려시대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좀 재미있게 보는 사람이 최충원이거든요. 재밌어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지 권력을 잡고 수 운영할 있는지. 수 있고 맞아. 네.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남에게 또 태클을 더 적게 받는지에 대해서 다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예요. 하여튼 뭐 그렇게 돼서 마침내 최충원의 독자 정권이 수립되고 이제는 명종도 힘을 못 쓰고요. 곧 폐위당하지만 그 다음에 이후 한 60년 정도는 최씨 집권기가 지속이 됩니다. 최충순이 정말 바보 같네요. 전사를 봤음에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이 바보 같은 게 약간 그런 거죠. 정치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지금 그 재선 뭐 그 국회의원이 될 확률이 10% 지지율이 10%밖에 안 돼도 자기는 꼭 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예. 맞아요. 그게 그 선거 나가서 악수를 하다 보면은 느낌이 온대잖아요. 난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다고. 그 악수한 사람들이 다 자기를 찍어주려는 사람들이 아닌데 느낌상으로 계속 그런 느낌 받는데요. 근데 사실 최충수가 그거죠. 욕심을 덜 부리고 형하고 협력을 했으면 계속 갔을 텐데 왜냐면 최충원이랑 같이 한 뭐 조카라던가 이런 애들은 상당 부분 같이 권력을 가지고 박진재 이런 사람들이 예. 근데 최충수가 욕심을 부린 거긴 하지만 사실 형을 제거하고 본인이 권력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태자비가 되는 방법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또 해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충원 최씨 최씨의 무인지권 60년인가요? 한 60년 정도 하는 60년이 시작되는 요건데 요 뭐 뒷부분은 사실 뭐 따로 뭐 얘기를 해야지 무인지권 네. 이 과정에 대해서 얘기할 건 아닌가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홍시 선생님께서 또 마무리를 좀 무슨 드라마 제목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사랑이 뭐길래라는 그 제목 영어 드라마가 있어요. 아, 제가 어제 쓰다 너무 힘들어서 새벽에 권력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점점점 이해하셨는데 뭔 말입니까? 제가 원고 쓰다가 이미 해가 떠가지고 다 못 쓰고 새벽에 이걸 제가 아침에 7시 올렸거든요 원고. 그래서 그럼 그 녹음이 뭐길래 아니에요? 아니까 그러니까 녹음이 뭐길래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이 된 게 제 권력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잔혹한 일들을 펼치는가. 그거를 본인이 아까 전부터 그러니까.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권력 사람 죽이는 거 그렇게 기뻐하고 아니에요. 권력 잡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저는 가지시나요? 굉장히 네. 그런 아주 오래 네.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일상적인 거, 굉장히 잔잔한 거 이런 거. 비둘기 같은 거. 근데 그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권력은 정말 둘 이상이 소유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 죽여야 돼요. 이것 봐요. 봐요. 다 죽여야 되는데 네. 자기 철학이 드러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 권력조차 그 아까 백년 선생님 되게 중요하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둘이 잘 통해요 또. 감사합니다. 백년 선생님이랑 홍 선생님이랑 칸이니까요. 이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네. 최충원이든 최후 같은 그런 센스가 있어야 네.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 금방 예 금방 없어지고 권력이 굉장히 무상하다. 정말 무상하다. 이게 다 죽잖아요. 이렇게 왜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나 가족들 죽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충원이 되게 쇼를 잘해요. 쇼통입니까? 수탈한 네. 재산 다시 또 나라에 헌납하고. 네. 맞아요. 네. 쇼예요. 정치는 쇼예요. 그런 거 정말 잘해요.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정말 쇼입니다. 충신 코스프레도 잘하고. 아 그런 거로 또 잘하시는 분. 뭐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최충원. 충원 씨요. 네. 아 충원 씨랑 한번 그 최씨 집안을 한번 또 싹싹 한번 또 털어보는 것도. 네. 괜찮은 특집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계소문에 이어서 가정의 달 특집으로 딱 어울리는 무신란 무신란에 대해서 좀 털어봤습니다. 선현이 낭자한 시대 선현이 낭자한 시대였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핫도리 예. 한조부터 백년 장미칼까지 나왔습니다. 그런 시대 시스템이 없는 진공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나름의 시스템이 있고 기존의 시스템을 가장 잘 활용했었던 시대였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또 시대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관점에서 빨리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가정의 달은 끝났지만 반역 특집은 계속된다. 다음 시간에 어떤 반역자가 등장할지 다음 주 수요일에도 똑같이 방송 들어주시고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하트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후원금 100원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많이 마세요, 선생님.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시청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